적인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공공연히 애정을 드러내 왔잖아요. 또 청첩장을 찍었다 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결혼설이 구체적으로 불거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아니 뭐 지금은 100점인데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계획을 모르겠는데. 아직 그먼 미래까지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자연스럽게 뭐 때가 되면은 만약에 서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면은 서로 축가 불러주기로 했어요. 소프라게. 두 분 예쁜 사랑 하시고요. 조만간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이번 주 굵직한 사실들로 대중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성폭행, 그리고 도박, 각종 형사 사건으로 법정에선 스타 뉴스입니다. 한 주간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법정 뉴스, 먼저 고영욱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영욱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 전자발찌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고영욱은 피해자 3명 중 강제추행한 2명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욱 씨가 회심의 반격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나는 이들과 사랑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실마리를, 단서를 본인이 스스로 공개한 겁니다. 고영욱 측은 A양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공개했는데요. 고영욱이 늘 먼저 연락했다고 주장한 A양. 그러나 고영욱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10년 당시 A양은 먼저 연락하거나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자메시지 보면 피해자가 먼저 고영욱 씨한테 연락을 해온 게 나오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먼저 또 연락을 하고 강간당했다는 피해자로 볼 수는 없는 그런 내용들의 문자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복원한 문자메시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부터 A양을 알고 있었고 또 A양의 검찰 조사에서도 언급된 현지 경찰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2012년 5월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A양에게 고영욱 관련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고영욱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A양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서 고영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말하기에 수사 담당자와 상담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A양의 주장은 평소 알고 지냈던 경찰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얘기했지만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영욱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고영욱 수사가 진행 중이니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말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차기 재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고영욱 씨 사건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전망인데요. A양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또 어떠한 피해를 당하는지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A양에 대한 혐의가 무혐의로 입증된다면 고영욱 씨에 대한 형량, 처벌은 상당히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A양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라는 재판부 판단이 내려진다면 고영욱 씨는 상당히 높은 아주 중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공판에는 핵심 인물인 피해자 A양, 그리고 A양의 지인과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기술자 등 3명의 증인이 예정돼 있어 어느 때보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 27일 김용만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최대한 정체라고 겸손하게 선고 공판을 임하겠습니다. 김용만은 지난 4월 13억 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초범인데다 평소 사회봉사 등 선행에 힘쓴 사실이 참작되면서 실형을 면하게 된 겁니다. 이번 결과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항소는 하실 건가요? 항소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반드시 올바른 모습으로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반듯한 이미지로 한 말씀만 써요. 다음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김용만. 한동안 자숙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개월 넘게 팽팽한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여배우 3인의 일명 프로포폴 사건. 어제 7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장미인의 이승현은 물론 임신 7개월의 박지연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공판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세 연예인 모두가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박시연 씨 같은 경우는 현재 임산부로 배가 상당히 나온 상태였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 공판의 가장 큰 쟁점, 진료 기록용 수첩의 신빙성.
여배우 3인이 다닌 병원의 진료 기록부는 의사가 작성했고 진료 기록용 수첩은 직원들이 작성한 건데요.